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없습니다. 심각할 수 있죠. 제목만 들으면. 안녕하세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남자입니다. 자기야. 사랑해. 어. 나도. 그게 끝이야? 어? 나도 자기 많이 좋아해. 나 안 사랑해?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참아 할 수 없는 이유는 저의 혀 때문입니다. 혀 때문입니다. 어? 왜? 왜? 아니 이분은 시간 술렁이지 마세요. 가만히 들어봐요 얘기를. 아 왜 혀 때문에 왜 못해? 저희 혀 때문에 저는 미을 발음을 못합니다. 아하. 사랑. 혀가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요. 다른 발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놈의 리을 발음만 되질 않아요. 아 진짜요? 아무리 야. 사랑해라고 내가 사랑해라고 나는 분명히 외쳐도 상대방한테 들린 데는 사양해! 사양해! 제 이상형인 카라의 구하라를 말할 때도 카야야 구하야예! 카야야 구하야예!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고, 작가인 죄송하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말할 때도 어 기대된다 배우나우 배우배우 배우나우 배우배우 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그 배수 아 뭐야 사내 자식이 왜 저렇게 귀여운 척을 해 죄송하게 아 좀 야 쟤 좀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주셔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기가 일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국어 선생님이 꿈인 거. 국어 교육학과 학생이라는 거죠. 또 예, 그럼 직접적인 문제가 있죠. 볼펜을 입고 입에 물고 수업 시 연습을 해봐도 정말 소용이 없고 혀 수술까지 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네요. 혀 수술. 예, 혀 수술까지 하셨대요. 심각하네. 심각한 겁니다. 그죠. 예, 저 어떻게 해야죠? 그냥 좀 덜 떨어진 놈으로 살면서 제 꿈도 버려야 하는 걸까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 발음이 안 되면은 전달이 잘 안 되거나 혹시 그런 뭐 경험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연습생 때 발음 때문에 잘릴 뻔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시옷 발음이 굉장히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발음도 안 되면서 무슨 가수를 하려고 그러냐. 제가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테스트까지 제가 2주 만에 고쳐가지고 이제 합격시키고 다 2주 만에 어떻게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저는 이제 말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또 녹음도 하고 또 같은 연습생 친구들한테 제가 그 시옷 발음 못하면 그때마다 여기를 때려달라 지적을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고쳤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분은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거지. 받았대만요.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 저희가 좀 재밌기만 했는데 이분한테 정말 심각한 고민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자 박수로 모셔 보죠. 어서 나오세요. 자 먼저 자기 소개부터 시원하게 한번. 예 안녕하세요 장태양입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죠. 네. 아직 리얼 발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지금 자기 소개할 때 리얼 발음이 안 들어왔는데 리얼 발음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리얼 발음이 안 되는데 이게 단어 맨 처음에 오는 건 되거든요. 라디오 라면 랄랄라 이런 건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중간에? 나오는 거는. 어 그러면 잠깐만 랄랄라는 우와. 뒤에 연달아서 리얼이 나오는 건데 나로 시작했잖아요. 아 예. 그건 괜찮다. 랄랄라랄랄라 이거 괜찮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랄랄라랄랄라 랄라. 어 되네요. 되네요. 되네. 잠깐만 그럼 가나다라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 가나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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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요. 가나다야. 아따 가나다야. 아니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가나다야 마바사야 아차카다야 가나다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웃는 거 아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유, 괜찮아. 그럼 아까 그럼 사연이 있었던 좋아하는 그룹과 가수를 카라의 구하라 네. 카야의 구하야요 카야의 구하야요 카야의 구하야야. 아니 근데
이거 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혀가 짧아서 그런 건가? 그게 혀가 짧은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요 병원에 가서 혀 밑에 여기를 잘라서 길게 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아, 예, 예. 그 수술까지 맞았어요? 해서 이제 혀 길이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키스는 되고요? 네, 잘해요. 네,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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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잘해요라고. 혀를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다. 혀 길어. 오, 길어. 길어. 어, 그렇게 짧잖아요. 평균적이. 그럼 이렇게 살짝 그 설수도 있는 데를 좀 들어봐 주시면. 예, 예. 아 그냥 뭐 아니 그냥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아, 예. 뭐해 여러분이? 알아봐요. 봐봐서요. 혹시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헤어졌어요. 아 왜요? 아니 키스도 왜? 잘했다면서 왜? 아, 사랑이란 말을 진짜 아까처럼 못해서. 이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갖고 그것도 많이 다투기도 했었고 제가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본인이 그냥 마주 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 상황 같은 거 이해가 되고 눈치로 이렇게 알아듣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뭔 말하는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냥 언뜻 들으면 귀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래도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양해, 사양해 이렇게. 여자친구 앞에서는 좀 귀엽기보다는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아, 아무래도 진짜로 있을 때 이제 여자분이다 이렇게 계속 사랑한다고 심각하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 네, 네. 아 저쪽 예. 나 그다 맞는다. 나 사양해. 어 마치 사양한다고. 그럼 어릴 때부터 계속 리을 발음만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리을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합창부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어. 그 노래 테스트 노래가 그거였어요. 꽃가시 아세요? 예. 개나리 노양 꽃가시 그걸 불렀는데 꽃그늘 아래 개나리 노양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는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탈락됐다고 그러는데 아. 수술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연습 같은 거 많이 다른 해보셨어요? 노력을 뭐 해봤죠? 저도 집에서 그 책을 소인해서도 읽어보고 볼펜을 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호야처럼 이렇게 누구한테 때려달라 리을 발음을 이상하게 할 때마다 누구한테 때려달라 이렇게 아니요 왜 그래 왜 친한 선배들이 좀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그 회사 사장님 바로 옆에 계셔서 그냥 또 같이 축구하는 직원이냐? 직원들인 줄 알았어요. 이 주인공이 발음이 안 돼서 오해한 적이 있다면서요? 저희도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입사하셨어요. 예. 아 케이크니까 네. 좋아하시는 거 봐. 어머 감사합니다. 옆에서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공을 차는데 원래는 그거 우리 볼이에요 라고 발음을 해야 하는데 그거 우이뽀이에요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오. 저희는 이제 그게 웃기니까 놀리면 안 되는데 혹시 그 저희가 이 고민을 받고 고민의 주인공을 모시고 병원을 한번 진짜 찾아가 봤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함께 보시죠. 이게 없어요. 그걸 잘라준 거예요. 이거는 본인 혀의 바닥 쪽의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설소대가 짧지 않은 사람들의 모양이고요. 그거를 잘라내는 시기는 보통 발음을 많이 배우는 시기인 2세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2년 전에 하셨으면 너무 늦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리을 발음을 안 내는 거는 어려서부터 본인이 짧은 혀를 가지고 리을 발음을 본인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와서 본인이 습관화가 돼 있는 거라서 그 리을 발음 중에서도 초성이나 종성이 아닌 어중초성이라서 중간에 리을 발음을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언어치료로 조금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어치료를 통해서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게 리을 발음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다가 완성이 되는 발음이어서 진작에 그 했어서 그때 계속해서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군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지금 리을 발음이 안 돼서. 예, 제가 방학 때 봉사활동 할 때 애들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시 부분이었어요. 그 시 부분에 서여운 서윤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러운 서른살. 예, 예. 그래서 애들한테 서여운 서윤사이 부분 봐봐 이렇게 하면은
어디요? 어디요? 없는데요? 그런 부분 없는데요? 서영 서윤사요? 막 이러면서 막 웃고 막 수업이 그래서 막 아예 진행도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또 혀가 진짜 수업하는데도 문제가 되겠구나 싶어서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도 본인의 꿈인 국어 선생은 꼭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꼭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학교 신입생 때 과 선배가 지나가는 말로 많이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본인은 너무 미치죠.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너 바염이 그따위여갖고 선생님 하긴 글렀다고 임용고시 면접 볼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지나가는 말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제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꿈을 막 무시당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남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속상하고 바염이 걸림돌이 돼서 포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고민이 돼서 갈림길에 있어서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 초반부터 지금 저희가 같이 웃고 그랬던 게 좀 반성이 좀 되네요. 자 호야부터. 아 네. 고생하시면. 저는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그리고면 그리고를 빨리 말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띄어서 이렇게 말하면 그거 되시지 않으세요? 그럼 해보세요. 네. 어, 되겠다. 그리고. 되겠다. 그리고. 어, 되겠다. 아, 됐다! 그, 그럼 가, 자. 가, 라에, 구, 하, 라. 이렇게. 가, 라에, 구, 하, 라. 아. 오! 자, 오! 우와! 호야! 호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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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업을 하거나 일상생활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요. 근데 사랑해 같은 거는 약간 부끄러운 듯 하면서 사랑해. 뭐 이러면은 좋아.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시간을 이게 띄어 말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 그렇지. 정말 오 호야. 호야. 자, 호야 얘기해서 더 이상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동욱은? 고민이 다르다. 저도 뭐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두윤. 네, 저도 이제 딱 보니까 충분히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귀여워요, 그죠? 네,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발음 잘 것도 호야 씨 때문에 오늘 좀 고치게 될 것 같고. 진짜. 알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까 이거를 해보시고 분들이 누르시고 3, 2, 1 됐습니다. 자, 저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눌러주셨는지 몇 분이 자 결과 보여주세요. 3 대표를 넘어 KBS KBS KBS